Whoa, what is she doing? Her baby. What? Hi guys, I am here with Myeongseung Lee. Hi. We are here at her amazing salon. It's called Woosun here in Seoul, where she's the makeup director. And she is actually Blackpink's makeup artist. She does makeup for all four of the girls. And I am so excited today because she is going to do a look on me that she did on Jennie Kim in the music video for Kill This Love. I'm so excited. Should we get started? Yeah. Start. 기초를 바르고 오셔서 약간 수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피부결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건 미스트예요. 수분 미스트. What's next? 아, 에센스, 세럼. 약간 지성 피부셔가지고 기초를 좀 가볍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세럼이랑 크림 단계를 빼고 세럼이랑 그냥 일반 수분 로션만 해서. Can you put my skincare on every day? She has like the softest hands. 아, thank you. 눈두덩이까지 한번 쓸어주시고. So how did you start your relationship with the Blackpink girls? 지수랑 처음에 이제 인연을 맺게 됐거든요. 그 네. 지수가 수현이 제가 악뮤 수현이를 담당을 했었는데 수현이 뮤비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같이 하게 되다가 알게 되고 지수 뭐 블랙핑크는 연습생 시절부터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담당했었죠. So what's happening now? 예, 수분감을 묻혀주기 위해서 미스트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피부에 좀 자극이 덜하면서 더 밀착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좀 밝게 해서 대신에 파운데이션은 투톤으로 사용할 건데 기존 이 피부 톤에서 T존 부위만 파운데이션을 칠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추럴하면서도 두껍지 않은데 피부 윤곽도 잡히면서 화사해 보일 수 있어요. Do you have any other tips on like application of makeup that makes your skin look really dewy? 촬영 직전에 그냥 그런 뭐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걸 써 파운데이션을 믹스해서 부분적으로 광을 표현해줘요. 오늘은 매트 스모키 메이크업이어서 피부 광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미안 씨는 좀 광이 자체 광이 도는 피부셔가지고 제니 씨 눈썹은 좀 약간 일자 아치 느낌이거든요. 근데 미안 씨 눈썹은 조금 더 커브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일자 느낌으로 제가 그려줄게요. So this look is one that you did on Jennie Kim in the video for Kill This Love, which is this like beautiful like brown smoky eye with this really fun like sparkly crystal on the inner corner. How did you guys come up with this look? 컨셉은 처음에 이제 제니 의상이나 이런 세트 느낌까지 다 고려해서 제니 씨가 툼레이더에서 약간 영감을 얻었다고 그거를 참고해달라고 했었어요. 메이크업을 할 때, 컨셉을 잡을 때. 이제 너무 밋밋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니 씨가 큐빅을 여기 앞에 포인트로 하는 게 어떠냐 아이디어를 주셔서. So we're obviously doing Jennie's look, bu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looks in the video for Kill This Love. And I was wondering how involved the girls are with creating the looks and what your process is for creating those looks. 아무래도 한 명이 아니고 네 명이다 보니까 같이 의견 조율을 많이 해요. 저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그 친구들도 아 이런 룩 해보고 싶어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거 보고 이제 룩이랑 이런 거에 맞춰서 제가 조금 얼굴에 맞게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Sounds like it's a really collaborative effort, but you're just like taking your expertise and making it happen. 미안 씨 콧대는 콧볼을 조금 콧볼에 포인트를 많이 줘서 음영을 주고. Yeah, I need this. This is so good. 리퀴드를 먼저 라인 그리면 많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점막 부분만, 많이, 밑에 많이 닿는 부분만 리퀴드로 해서 번짐이 좀 없는 워터프루프 제품으로 점막을 메꿔드릴게요. 섀도우로 라인 경계를 그라데이션 시켜줄 거예요. So
마스카라로 본인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툼레이더 씬에서 꼈던 렌즈 뭐냐 물어봐. 고데기? 속눈썹? 이거 하시면 약간 속눈썹 틀어진 부분이나 이런 컬도 예쁘게 잡을 수 있고 마스카라 뭉친 것도 펴줄 수 있어요. 언더 점막을 블랙으로 좀 눈매를 좀 더 깊이감 있게. 근데 이번에도 지금도 그냥 스모키가 아니고 뭐 언더나 이런 앞트임이나 이런 데 블랙으로 되게 포인트를 줄 거예요. 좀 더 강렬해 보이게. 가수들 메이크업 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인데 이 라인을 딱 처음에 캣아이 라인을 그려도 되게 시간이 지나면 그 라인 되게 무뎌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지속력 있게 지워지지 않고 라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붓펜을 사용해서 밑에 선을 또렷하게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아, 큐빅을 붙여야겠구나. 예! 그때도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는데 예쁘긴 한데 살짝 아쉬운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제니 씨가 뭐 반짝인 뭐 큐빅을 눈 앞머리나 뒤에 붙이는 거 어떤지 좀 심심하지 않냐 해서 한번 붙여봤는데 너무 예뻐서 이제 이 큐빅을 붙이면 여기 반짝임 때문에 눈사이가 멀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팅은 피부톤보다는 한 두 톤 정도 어두운 컬러고 붉은기가 없는 쉐딩을 저는 되게 선호해요. 얼굴이 덜 얼룩져 보이고 자연스럽게 음영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베이지빛이 있는 대신에 혈색을 좀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러셔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얼굴 전체가 너무 뽀송뽀송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펄이 들어가 있는 이걸로 이런 광대나 이런 부분은 빛반사 효과를 줄게요. 이 코끝이랑 입술 선 부분. 립 바르기 전에 입술 선을 좀 파운데이션으로 눌러줄게요. 미안 씨가 입술 선이 되게 좀 다크닝하게 딱 또렷하게 있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누드 립을 발라줄 거라서 매트 너무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이어서 입술은 조금 샤이니하게 누드 피치 컬러로 메이크업은 다 되셨고요. All right, so contact lenses. Oh man, okay, wait, I'll hold it open. Are they in? Sorry? Okay. In front. In front? 정면이? Right. Oh, 됐어. Time for the reveal. Oh my gosh, I look so different. I love it. I love this. Jenny? She's so beautiful.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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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Bye. Bye. Thanks so much for watching, guys. Click here to subscribe to Refinery29 and click here to watch another video. Bye.